대통령 한번 나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? 대통령을 내가 세 번 출마했는데 한 번 사퇴했어. 그래 안 그래요? 그럼 대통령을 세 번을 나가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? 잘 봐요. 공탁금 5억. 그 당시입니다. 두 번 다 5억씩 들어갔어요. 두 번째, 집집마다 인쇄물 들어가 안 들어가요? 홍보책자. 홍보책자가 한 권에 여야는 4,000원짜리를 찍어. 그러면 몇 장을 찍어야 되죠? 몇 장 찍어야 되죠? 우리나라 2천만 세대야. 그러면 집집마다 2천만 집에 들어가야 돼? 안 들어가야 돼? 그러면 이제 2천만 부를 찍어야 돼. 곱하기 4천원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깎아요. 그래서 2천만 원짜리를 채야 2천원까지 찍을 수 있어. 그러면 얼마죠? 400억 맞아 안 맞아요? 400억 맞아 안 맞아요? 근데 이거는 대통령 후보가 직접 찍어가지고 선관위 300군데 배달해줘야 돼. 그런데 찍을 때 인쇄소를 몇십 군데서 찍어야 돼. 근데 재밌는 거는 여야는 요게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 돼요. 근데 여야는 반드시 20% 이상이 나와. 맞아, 안 맞아요? 투표에서 20%가 안 나오면은 이 돈을 국가에서 안 돌려줘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여야는 20%가 나오니까 무조건 인쇄소에서 외상으로 찍어줘, 안 찍어줘? 찍어주고, 여야는 이 국회의원 후보 번호가 1번, 기호가 1번, 2번이 딱 정해져 있어, 안 있어요?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에 인쇄해버려. 한 달 전에 인쇄를 여유 있게 해. 그리고 외상으로 찍어줘. 그 영수증만 있으면 선관위 와서 봤잖아. 여야는 20% 이상 나오니까.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옛날에 인기 없을 때, 아니, 이거 기호가 언제 나오냐면 선거 한 며칠 전에 나와, 일주일 전에. 맞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인쇄물 찍는 시간이 짧아, 안 짧아? 짧으니까 밤새 인쇄소 50군데 정도에서 찍어야 되는데, 현금을 안 갖다 주면 찍어줘, 안 찍어줘? 절대 안 찍어줘. 저 사람이 안 찾아갈지도 모르고, 중간에 사퇴할지도 모르는데, 현금을 안겨줘야 찍습니다.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었냐? 400억. 이거 안 찍어주면은, 찍어서 300군데 선관위에, 전국 선관위에 택배하는데 택배비가 5억이야. 택배비가. 하루 만에 택배를 해야 돼. 근데 그게 도착 안 하면은 무조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려. 얼마나 무서워요. 그러니 이거를 300군데 선관위에 택배하는데 5억인데 택배차가 겨울이잖아. 대통령 선거 12월에 하니까. 택배차가 가다가 막 뒤집어지고 여름에 미끄러지고 막 이래 눈이 오니까.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벌금이 몇천만 원이 나와요, 또. 벌금이. 왜냐? 이거를 2천만 가구에다가, 2천만 가구에다가 보내는 우표 값이 2천 원씩이야, 등기가. 맞아, 맞아요? 그러면 이 우표 값이 400억이야. 전국 집집마다 보내려면. 우표값이 400억인데 대통령 후보가 7명이면 7명이 한 봉투에 들어가. 우표값을 줄이느라고.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어떤 사람 후보가 그 인쇄물이 안 오면 그 사람 인쇄물은 빠져버려. 그래 안 그래? 그래가지고 배달되는 날짜에 딱 나가버려. 그러면 그 다음 늦게 간 사람은 배달할 수 있어 없어요? 못하고 선관위에서 안 받아줘. 그게 후보 사퇴가 되는 거예요. 자동 사퇴가 돼요. 이러기 때문에 이 돈을 만드느라고 눈에 불이 나. 그런데 MBC PD 수첩에서 허경영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약 540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만드는데 후원자들한테 후원금 받은 거, 나는 돈을 안 만지지. 우리 밑에 있는 경리가 만졌는데 후원금 받은 그게 법적으로, 합법적으로 받은 건데도 테레비에 내보내. 이걸 왜 받았니? 말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그게 무슨 위법사항도 아니고 선관위에서는 최고로 깨끗하게 선거했다고 1등으로 칭찬을 받았어. 그런데 내가 왜 그게 PD수첩에 나와야 돼? 그거를 또 계획적으로 내 강의 뒤에다가 달아놨네, 누군가가. 그거는 달 수도 없고 MBC PD수첩을 가져오면 불법이야. 맞아, 맞아요.
그거를 퍼오는 자체가 불법이야. 근데 그건 뭔가가 이상하게 연결된 자들이 있다는 거. 맞아, 맞아요. 맞습니다.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내 강의가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10년 전에 그때는 선거법이 돈 밖에 후원금을 받아가 전국구를 뽑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야 정치자금법이. 근데 그걸 지금 들이대면 안 맞지. 맞아, 맞아요. 그때는 돈 가져오면 전국구 넣어줘요. 그거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어. 그런데 그걸 불법이라고? 그때는 불법이 아니야. 그때 불법이 있으면 내가 걸렸게. 그때는 PD 수첩이 그렇게 보도했지만 나는 그게 법에 걸려서 안 걸렸어? 안 걸렸습니다. 그거 걸린 게 아니야. 기자 100만 원 줬다고 그거 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하는 건 허경영에 대해서 보도하는 건 100% 가짜야 아니야? 가짜입니다.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여자가 많으니 뭐 자식이 많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? 아니 내 집에 우리 여기 강의 들어오는 사람이 40년 전부터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했어. 맞아 안 맞아요? 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김영숙 고모님은 몇십 년 전부터 우리 집에 왔어 안 왔어요? 올 때마다 내가 혼자 있어 없어? 그래 혼자 살았잖아. 그런데 외국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옆집 사람이 뭐 가짜 증언을 하고 뭐 왜 그럽니까? 그런데 우리 집에 당원들이 와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?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? 그런데 그게 내 마누라요? 아, 그 사람이 애들 데리고 와 안 와? 꼬마들 우리 집에 와 안 와? 그게 뭐 내 자식입니까? 예, 예를 들어서 내가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걔들이 왜 그걸 보도하냐 이 말이야. 그건 내 인기를 내리려고 하는 거야. 허경영이가 사람인데 여자가 옆에 있으면 어떻고 애가 옆에 있으면 어때? 그래 안 그래요? 그게 내가 그런 글이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매도하는 건 뭐 의도가 있단 말이야. 허경영을 잡아야겠다. 저 사람이 뜨는 날이면 우리는 죽는다. 우리 배치는 다 달아난다. 뭐 이런 거 있겠죠.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다 안기부 출신 국회의원도 있는 거예요. 그래 안 그래? 그런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왔냐? 미국에서 왔어. 안 잡히려고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거기에 위법사항이 요만큼만 있었다면 허경영이가 그걸로 잡혀 들어가지. 거기는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야. 그거 보도되고 나서 검찰이 그거 수사하나? 없어?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원칙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괜히 상대방을 모함을 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시험하게. Right now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